친구들 하이요. 하이요. 오늘 편의점 떡볶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편의점 무슨 떡볶이예요? 네. 종류 많잖아요. 네. 맵칼 어묵 떡볶이. 알 것 같아요. 뭐죠? 맵고. 네. 칼칼한. 칼칼한 떡볶이. 맞아요. 여기 보면 빨간 고추가 이렇게 있어서 아주 칼칼한 맛일 것 같습니다. 맵고. 고추 맛이고 저는 뾰족한 고추. 갑자기 동료교실. 빨간 고추, 파란 고추. 네, 다음 곡 정해졌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같이 나오는 고기가 아니고요. 이 고기는 제가 뭘 같이 먹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븐 앤 통그릴 직화 통삼겹. 삼겹살이 뭐 거의 치트키죠? 네, 치트키죠. 네. 삼겹살을 넣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삼겹살 김밥. 네. 삼겹살 된장찌개. 맞아요. 다 맛있죠. 삼겹살 넣으면 다 맛있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먹어본 사람 별로 제가 검색해본 결과는 없었어요. 뭐 핫도그랑 같이 먹는 분도 계시고 삼각김밥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시고 치즈 넣어 드시는 분도 계신데 주먹밥이 맛있어요. 주먹밥 맛있어요? 네. 같이 먹으면요? 맛있어요. 네. 밥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밥이네요. 흑미밥. 맞아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떡볶이가 메인 메뉴니까 떡볶이를 먼저. 쌀떡? 밀떡? 무슨 떡볶이예요? 쌀떡입니다. 쌀떡입니까? 쌀떡 싫어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맞아요. 밀떡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 밀떡은 약간 아무래도 밀가루 향이 좀 있고요. 쌀떡이 더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저는요. 네. 쌀떡 좋아해요. 저도 쌀떡 좋아해요. 중앙떡볶이. 와, 중앙떡볶이 엄청 맛있죠. 거기 두꺼운 떡이 진짜 맛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카레 맛이 조금 나요. 맵다고 했는데 맵진 않습니다. 네, 그냥 먹기 딱 좋은 맛. 매운 거 익숙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떡볶이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어묵이 같이 들어있는 떡볶이가 잘 없더라고요. 이제 떡볶이랑 어묵은 한 번씩 먹어봤으니까 여기 삼겹살들을 약간 베이컨 만들려 남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베이컨이 이렇게 훈제해서 삼겹살을 훈제해서 만든 걸 베이컨이라 하잖아요, 맞죠? 네. 여기 보면 아까 훈제라고 적혀 있어요. 왠지 베이컨이랑 맛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전자레인지에 데웠는데 이게 편의점 떡볶이가 아주 좋은 게 이렇게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맞죠? 맞아요. 이렇게 데우는데 아까 엄청 향이 좋았습니다. 근데 파는 떡볶이는 그냥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데요? 맞네요. 그게 더 편하네요. 그리고 편의점 떡볶이랑 가격이 비슷해요. 맞아요. 하지만 편의점 떡볶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삼겹살. 역시. 역시 삼겹살이에요? 네. 역시 이 두 개 절대 맛이 없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맛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맛이 없죠? 짜장떡볶이. 짜장떡볶이? 네. 짜장떡볶이 좋아하는 친구들 엄청 많은데요? 저는 싫어요. 저 싫어요? 취향이 확고하시네요. 네, 저는요. 고추장떡볶이 제일 좋아해요. 맞아요. 떡볶이는 아무래도 매운맛에 먹는 거니까, 맞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밥에 이렇게 소스를 그리고 밥과 함께 삼겹살과 함께 먹겠습니다. 근데요, 흰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흰밥이 아니라 좀 아쉽지만 뭐 입에 들어가면 똑같습니다. 흰밥에다가 딱 빨간 소스 들어가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네요. 떡볶이가 참 우리나라 트레디셔널 푸드잖아요. 전통 음식, 트레디셔널. 전통의 음식. 아리랑 푸드. 아리랑이 왜 나와요? 전통적인. 아리랑. 아리랑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제가 먹을, 저는 먹겠습니다. 그 한석봉 신사임당 그 대사 아시죠? 나는 먹겠으니, 너도 먹어라. 나는 떡을 쏘는 게 아니라 먹겠으니, 너는 노래를 부르거라. 나는 떡을 먹겠으니 너는 국물을 먹어라. 너무 인상 논란 일겠는데. 그래요? 나는 떡 먹고 친구는 국물만 주고. 엄마가 하는 말인데요?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한테 배려해줘야 돼요. 자, 부르세요 빨리. 옛날이요. 아리랑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미량 아리랑, 홀로 아리랑, 홀로 아리랑, 소양이 부른 거. 아리랑.
랑 아라리요 아리라리랑 쓰리쓰리랑. 소양 진짜 노래 잘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와, 소양 친구 혹시 소양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인터넷에다가요 돌고래 치고 들으면 돼요. 맞아요. 돌고래 치면 소양이 검색 연관 검색으로 나와요. 그 정도로 음역대가 높아가지고. 음역대가 뭐예요? 이렇게 낼 수 있는 소리의 높이. 오. 엄청 높아요. 아마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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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까지 낼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4, 5, 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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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이렇게요? 네. 아마 용경이쌤 지금 한 거는 음이 많이 안 올라갔는데 그분은 진짜 잘해요. 편의점에 파는 이 삼겹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게 많이 비싸지도 않은데. 얼마예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용경이쌤님이 검색해서 올려주세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이 가격 네, 제가 떡볶이 두 개 사고 삼겹살 두 개 샀거든요. 네. 그 값이 12,000 얼마였어요. 그러면 하나에 3,0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요. 네. 엄청 맛있습니다. 한 개 12,000원이에요? 오늘 이거랑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밖에. 아, 더 있어요? 네. 그거 제 거예요. 네. 다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빼놨는데 혹시 부족하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점심에 갈비탕 먹었어요. 우와, 갈비탕 맛있겠네요. 갈비탕 뼈를 드신 거죠? 아니요, 다 먹었는데요. 뼈도 먹고? 뼈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고기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누구랑 같이 드셨어요? 혼자 먹었어요. 응? 혼밥? 혼밥, 저 혼밥 잘해요. 혼밥의 요령 좀 알려주세요.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 중요한 건요? 네. 이어폰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아주 재밌는 걸 보는 척 한다든지 이어폰을 끼고 바쁜 척 한다든지. 아, 맞아요. 맞죠? 아, 안 되겠다. 다 말아버렸어요. 네, 그릇을 바꿨어요. 여기 지금 뜨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떡볶이가 맛있네요. 카레 향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카레 먹는 거 느낌도 나고 해서. 매운 카레예요? 많이 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운 거 못 먹는 친구들도 이 떡볶이는 사드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전에요. 네. 제가 살던 곳에요.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 잡탕이 4,000원이었어요. 잡탕이라 하면 이래저래 뭐 다 섞여 있는 건가요? 맞아요. 떡볶이에, 튀김에, 우동사리에. 그게 다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맞아요. 곳에? 맞아요. 순대도 넣고요. 라면도 들어가 있고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요. 2,000원 추가해가지고 볶음만 먹어요. 우와. 그럼 진짜 맛있어요. 그 집이 아직도 있나요? 없어졌어요. 선생님은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길거리 위에 파는 포장마차? 네. 그런 데서 컵에 담아주는 떡볶이 기억하나요? 기억. 컵떡볶이. 네. 컵볶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한 컵에 뭐 500원, 500원 정도 했었죠. 네. 맛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 떡볶이가 참 찾기가 어려졌어요. 맞죠? 맞아요. 단속을 심하게 해요. 그 단속도 누군가 자꾸 신고를 한대요. 배 아픈 사람이. 맞아요. 그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같이 먹고 사는 걸 뭐라 하죠? 상생. 상부상조? 응, 상부상조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다는 뜻이고, 같이 살아간다는 상생. 상생. 네. 사람이랑 자연이랑 상생해야 돼요. 맞아요. 악어랑 악어새가 상생하죠? 맞아요. 고래랑 고래밥이랑 상생. 고래밥이요? 개구리랑 개구리밥이랑 상생이요. 개구리랑 개구리밥은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인디언이랑 인디언밥. 아, 그래요? 그 인디언밥이 인디언들이 파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상생하고 있어요. 고래랑 고래밥은 뭡니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고래가 사는데요. 네. 고래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돈을 고래밥에서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해본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한 소리 하는 동안 다 먹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시도해보지 않은 여기 오븐 앤 통그릴 직화 통삼겹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새로운 조합이네요. 네, 굉장히
매콤한 거랑 삼겹살이랑 잘 어울리고요. 이 떡볶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아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국물을 많이 먹었더니 좀 칼칼한 맛이 있긴 한데, 네, 저번에 왜 제가 신참 떡볶이 먹었잖아요. 먹었어요. 그때는 진짜 매워서 거의 못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맵지는 않으니까 얘랑 얘를 조합해서 미국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예요? 그게 10이면 얘는 5 정도 됩니다. 반 토막이에요. 근데 안 맵진 않아요. 매운데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걔는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아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요. 네. 그 둥그랗고 길쭉한 치즈 넣어서. 아, 제가 오늘 치즈를 한참 고민했는데 네. 저는 매운 거에 치즈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건 개치죠, 개치. 네, 개인 취향. 네, 개인 취향이라서 저는 매운 건 매운 걸로 먹고 느끼한 건 느끼한 걸로 먹는 게 좋은데 이 치즈가 들어가 버리면 매운 게 많이 사라지거든요, 맛이. 그래서 치즈는 고민하다가 안 골랐다는. 어쨌든 한 그릇 뚝딱 했고 밖에 있는 한 그릇은 용영이 선생님이 드시러 가는 길로. 뚝딱.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빠이요. 빠이요.